네, PK 정치 토크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송중래 시사만사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전 의원님 그리고 최태경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박동원 폴리컴 대표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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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격적으로 예 사실 뭐 이거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그 청문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줄 때 했던 말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에게 당당하라.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것을 본인이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가장 증거의 훼손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이거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여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검찰 개혁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조국 그 후보자를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 그죠? 네네. 여당 일각에서. 여당 일각에서요? 네. 하지만 그것은 좀 기우가 들어간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도 있다. 상징적인 현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는군요. 그러냐 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저기 청문회가 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2일날, 3일날, 다음 주 월화죠. 다음 주 월화 이틀간 청문회가 열린다고 보면 증인 신청을 87명 냈습니다. 이거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기억에는 87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국정감사의 경우는 다양한 증인을 그 부르기는 합니다만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인사 대상자인 후보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87명이라면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죠. 청문회장을 바꿔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순번표를 뽑아야 될 정도인데 차례로 들어와라. 현실적으로 아마 저건 그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강조하는 거고 여야 간의 조절을 거치겠죠. 그렇죠. 근데 야당은 여당은 또 거꾸로 단 한 명도 못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조국 후보자 혼자서의 대답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민주당도 타협을 해서 적당한 정인을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기 저 여당에서 단 한 명도 못 부른다고 했던 게 87명 중에서 살펴보면 조국 후보자의 뭐 일가 친척들까지 뭐 막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인영 뭐 원내대표가 비열한 정치한다 뭐 이런 비판까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 친척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설례가 드물겠죠?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태호 국무총리 아마 인사청문회 때 뭐 누군가를 불렀던 것 같은 느낌이 평수가 나왔습니다. 평수가 나왔죠. 네네네.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이렇게 대거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관례 없었는데 그 정도로 결국은 조국 수석의 의혹 자체가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사업재단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웅동학원. 그리고 사모펀드가 또 가족펀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딸의 또 논문과 관련된 전부 의혹이 다 가족과 관련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87명이 다 나온다면 청문회 이틀 기간인데 불가능하죠. 인사만 하고 끝나는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87명 중에 상당 숫자는 일가 친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십 명의 일가 친척을 불러놓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 여야 간에도 조절을 거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으로 저희들이 6월 달에 우리 저 폴리컴과 함께 여론조사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경남 지역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실시됐는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KNN의 의뢰로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컴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지난 23, 24 양일간 그 유무선 병행 ARS 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선 무선 병행해서 실시하셨군요. 응답률은 6.4%, 그다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입니다. 아하.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적합도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가 30.3%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경남은 황교안 대표가 가장 높게 나왔군요. 그다음 이낙연 총리가 20.3%로 조사됐고
이게 저 보면 저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월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에 34.3%에서 네. 4%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18.1%에서 네.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가 경남에서 20%대로 진입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추세 네. 앞으로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네. 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저게 6월달하고 비교해보면 네. 거의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오르거나 네. 아니면 동일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네요. 황교안 대표만 4%나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당대표로 봤을 때는 당을 좀 이렇게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네. 대통령 후보로서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게 이미 유권자들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취임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안보나 경제나 개혁과 관련된 황교안 대표의 비전이 보이지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비판이나 그렇죠. 아니면 제대로 된 대안이나 네. 그리고 당내 과거 세력, 친박 세력에 대한 네. 정리나 그리고 또 막말 의원들에 대한 정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관련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게 자격이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조금씩 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저기 전 경남도지사였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현 경남도지사나 네. 다른 분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8.8%인가요? 네. 높게 나왔는데 경남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유효하다 이래 보시는가요? 근데 지난 조사를 보면 9.1%였습니다. 네. 8.8%니까 조금 떨어졌네요. 줄었죠. 그러니까 네. 추세를 보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네. 대신에 현직보다 높다라는 것은 김경수 지사 그 정도 낮다는 걸 또 거꾸로 분발해야 된다는 네. 부분일 그렇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 될 거라고 봅니다. 한기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취임할 당시부터 여러 지적이 있었지요. 네. 오랜 공안검사 생활, 고국 관료 생활을 네. 통해서 정치적 훈련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중적 정서를 고려한 정치 행위를 잘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완만하다고 보는 것은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어서 네. 언론과 당원들에게 시선을 집중받고 있고 네. 그리고 마땅한 경쟁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락세가 완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인데 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당분간 12월 달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인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네. 대답하고 있고요. 네. 이 현상은 연말까지 지속될 거고 중요한 게임은 이낙연 총리가 연말에 총리를 간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된 지지율이 정확한 여권의 지지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낙연 그 이름자에 걸린 지지율이 그때쯤 되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예, 보시는 거고요. 반대는 아니고 네. 덧붙여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네.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 수치를 보면 중도층이 전혀 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중도층으로 네. 진입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밖에 있는 예를 들면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무소속으로 있는 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와 같은 네. 젊고 차세대 주자가 될 네. 만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포용하고 하나로 뭉치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패로 끝나면 네. 같이 죽는 거죠. 그야말로. 사실 황교안 대표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 우리 이성근 의원 전혀 이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특근청 생활, 네. 공안검사, 정치적 훈련이 없었는데 네. 지금 주로 조언을 받는 그룹이 네. 좀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분들한테 네. 늘 옆에 두고 의견을 많이 네. 들어야 돼요. 황 대표께서 누가 저 우리 프로 내용을 꼭 좀 전달을 해서. 아니면 최태경 위원장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가시던지.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알겠습니다. 민주당만이 제 당입니다. 이어서 대통령 국정 수행의 평가, 정당 지지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폴리컴 박 대표님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6.6%,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9.1%로 네. 나타났습니다. 잘못했다가 이 과반을 훨씬 넘는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조사 대비를 하면 네. 부정평가가 1% 하락을 했고 네. 긍정평가가 2.1% 상승했습니다. 긍정이 조금 더 늘었네요. 예. 네. 폭이 좀 좁아졌고요. 예.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어서 정당 지지도는 그 경남도민의 자유한국당이 38.7%로 네. 나왔고 그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29.7%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8.6%, 바른미래당이 5.3%, 민주평화당 1.9%, 우리공화당 네.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저 지지도폭 차이가 한 9% 정도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6월 달보다는 좀 좁혀졌습니다. 예, 뭐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은 1.9%가 하락을 했고 네. 민주당이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과 상승을 합하면 예. 상당히 좀 좁혀졌다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 저기 이번 조사 결과가 가장 큰 이슈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예. 영향을 뭐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점이죠. 지금 조국 악재가 지금 집권 여당한테는 네.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국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국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세를 탔다는 민주당이? 것은 예, 아주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경향적으로 경남에서 네.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었다. 그 국면이 지속되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이번에 조국 악재 때문에 네. 덜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네. 대한 논란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그와 관련된 질문을 설문 문항에 먼저 넣었었으면 아무래도 지금 국정 지지도라든지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인을 네. 시키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는 그게 포함되지 그게 않았습니까? 빠져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게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미리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 조사할 때 네. 유선보다는 무선 전화의 비중이 과거 6월 달보다는 좀 높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아졌죠. 그렇게 되면 좀 진보적인 네. 사람들의 응답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상승한 걸로 보이지 만일 이걸 빼게 되면 지난 조사하고 똑같거나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KBS라든지 중앙일보와 같은 또 네. 다른 데서 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네.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심지어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네.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부정평가가 훨씬 많아졌죠. 방금 질문 문항에 조국을 한계시킨 내용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온통 언론에서 네. 엄청나게 조국을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질문 문항에는 없더라도 언론에서 이미 환기시키고 있다. 네, 각인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관심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다시 지역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 대표님? 네, 그 현역 의원 재지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을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4%. 네. 그다음에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3.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게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9%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잘 모르겠다는 23.9%는 중도층일 테고 아직 방향을 정하지 그렇죠, 못한. 그렇죠. 뭐 총선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지지 여부를 아직까지 갖고 계시지 않는 층입니다. 현역을 지지하지 않겠다가 지난달 부산 여론조사에서는 43.2%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예. 그죠? 큰 차이가 부산 예, 경남이 뭐 부산 경남 예. 뭐 비슷한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가 더 궁금합니다. 권역별로 예.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 장원권 같은 경우에 네. 계속 지지하겠다가 37.9%.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겠다가 39%. 계속 지지하겠다가 장원권이 제일 높군요. 예. 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김해 양산 등 동북권이 네. 지지하겠다가 35.6%. 네.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겠다가 41.1%. 그다음에 밀양, 진주, 거창, 산청 등 네. 그 중소부권 네. 여기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26.3%. 굉장히 낮아졌네요. 예. 그다음에 네. 지지하지 않겠다가 44.7%. 네. 8%. 네. 그다음에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그 남북권. 네. 남북권은 계속 지지하겠다가 33.8%.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겠다가 46.9%입니다. 창원권하고 동북권, 그러니까 동부 경남권은 비슷하게 나왔고 그죠? 네. 예. 추이가 결국은 중서부권과 남북권이 계속 지지하겠다 현역을 예.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아마 거기 다선의원들이 좀 많고, 네.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이후에 정부의 그 예산 투입들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서부경남 KTX라든지. 예,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예. 부분들이 이번 저 조사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보면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이군현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예. 벗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그런 악재들이 또 겹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과거에는 참 진보적 색채를 띄었던 곳이 창원이었는데 창원의 보수화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는 느낌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지 않을까. 지난 6월달 조사도 그렇고 지금 조사도 그렇고 창원이 과거에는 노동자 공단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고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보수화돼 있어요. 결국은 과거의 전통 산업이었던 자동차, 기계 부품, 심지어는 또 조선, 최근에는 또 원전과 같은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에 기대어봤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장과 지역경제 회생이지 않을까. 그러면 보수가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네 명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북권이 김해 양사인데 김해 양사는 또 다 이 국회의원들이 한 분을 빼고는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그 정치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경제적 문제, 실증의 기나 채찍질이 사실 동부 경남도 제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렇게 또 분석해 주셨네요. 자, 이런 분위기들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도정 수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저희들이 관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김 지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경수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4.1%,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그러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좁혀졌네요. 지난 6월 조사 대비하면 그 부정평가는 3.4% 하락했고 긍정평가는 0.7% 정도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이 질문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부정평가가 하락폭이 주목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가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제로 김경수 지사의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던 드루킹 사건이 희석화돼서 거의 경남도민들한테 잊혀져 가고 있다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가진 실질적인 정치적 자산, 문재인 대통령과의 동지적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이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경남도민 반환 상황에서도 여실히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로도 김경수 지사가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따오면서 실제로 경남도민들한테 변화의 흐름을 정책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드루킹에서 탈출한 김경수의 정상적인 지지율로 가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지금 보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를 발휘했겠죠. 특히 그걸 알 수 있는 게 창원권, 도청 소재지인 창원권의 부정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낮고 상승폭이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열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처럼 이제 나와서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대면 접촉을 하고 행사 때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감이 좀 더 쌓이면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박동원 폴리컴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남북권은 KTX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은 진보 진영의 기대감이 확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를 보면 민주당이 그전에는 12.8%였는데 6.3%로 절반 이상 낮아졌고 정의당의 경우도 52.7%에서 23.9%로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그런 결국은 떨어졌네요. 진보 진영조차도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신뢰를 못 줬는데 보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진보 진영의 결집 이게 같이 나타난 거 아닌가. 현안인 일본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경남도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하셨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대일본 대응책에 대한 평가고 하나는 불매운동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일본 대응책에 대해 49.8%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놓았고 45%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은 긍정평가가 더 많네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살짝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과반에 넘는 63.4%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그 응답을 했고 아직 참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정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80% 가까이가 불참하겠다, 참여하고 있거나 또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도 그렇지만 경남 도민들도 애국심이 아주 강하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냉철하고 똑똑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깥으로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관점에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그러니까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잖아요. 그럼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정부가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 정부가 이 사태에 오는데 얼마만큼 예측하고 대비를 했느냐, 그리고 사후적으로 얼마만큼 또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냉정한 평가도 같이 하고 있다.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의 대일본 정책을 지지하는 퍼센트는 50%고 불매운동을 찬성하는 퍼센트는 80%라는 것은 이 괴리가 어디서 발생하냐고 하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경남민들이 80%가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대다수가 하는 것은 정부의 경향적으로 정부의 대일본 정책을 경향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문항 속에서 정부의 대일본 정책이라고 물었을 때 정부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정부의 대일본 정책 잘하고 있다 대답하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거. 이거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저는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폴리콘과 함께 조사한 경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남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 후 방송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가 동서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서 동서와 처제를 살해했습니다. 정경 기자가 이 내용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 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이 소식은 전합니다.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